네, 9.2 두 번째 섹션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상당히 이게 조금 우리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6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6가지 섹션 하나씩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클로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 9.2.1 캡처링부터 보죠. 캡처링에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바이 뮤터블 레퍼런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밸류는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By mutable reference, by value. 그죠? 그래서 밑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제를 같이 보고 이 캡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는 주변에 있는 variable을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주변에 있는 variable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클로즈 내에 언급되고 있는 variable을 가져오죠. 그죠? 언급되지 않으면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니까 보통 borrow 형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라고 하는 이 베리어블 속에는 요 클로즈도 담기고 그리고 이 컬러라고 하는 베리어블도 이 프린트 속에 같이 담겨요. 그래서 클로즈죠. 그죠? 같이 담긴다. 담길 때 어떻게 담기느냐 하니까 borrow로 담긴단 말이죠. 밸류로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프린트 한번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뭐 10번, 20번 호출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니까 borrow에서 가져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mute count. mutable count예요. 얘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니까 mutable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mutable로 가져왔단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얘가 이번에 카운트를 보고 있잖아요. 얘 카운트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니까 mutable로 가져온다는 거죠. reference mutable count. 그렇죠? 왜 mutable count로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Rust 컴파일러가 결정하는 겁니다. Rust 컴파일러가 보니까 얘가 mutable이고 그리고 얘가 담기는 곳이 뮤터블한 곳이고 따라서 뮤터블한 곳에서 여기 있는 베리어블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바뀐다는 것은 또 바뀔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아하 그럴 때는 얘를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뮤터블 카운트로서 여기다 담아야겠구나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걸 다 캡처링이라고 그래요. 캡처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죠? 밖에 있는 것을 여기 let mutable inc라고 하는 variable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capture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그래서 얘를 이제 call the close 이렇게 call하고 또 call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mutable count해서 어떤 거 있죠? mutable count를 또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할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utable과 여기 있는 mutable이 서로 여기는 지금 mutable count를 이렇게 가져갔다는 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죠. 얘는 보이죠. 얘는 mutable count를 mutable count로 reference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걸 바꿨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non-copy type, movable 해서 movable box new 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담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박스에 넣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consume이라고 하는 곳에 얘를 담는 거예요. consume 속에 close를 담을 때는 close가 참조하고 있는 variable도 같이 담잖아요. 그럼 movable을 담을 거예요. 어떻게 담느냐 하니까 reference로 담지 당해요. 그냥 기본이 reference로 담는 거예요. 지금 얘 reference잖아요. mutable이 아니죠. 레퍼런스로 남았는데 밑에 보니까 맨 드롭 해가지고 무브블을 날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메모리 지워버리는 거죠. 그 메모리에서 지우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요? 얘를 무브 타입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바이 밸류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무브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move라고 적어줘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지 않더라도 Rust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얘를 아하 by move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move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적어두면은 그러면은 Rust 컴파일러가 얘는 그냥 레퍼런스로만 쓰고 말지 이걸 굳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move 타입으로 가져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consume을 호출하고 consume 한 번 더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레퍼런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콜백번을 더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다 에러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이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 모습을 보고 아, 얘를 그냥 레퍼런스로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아, 무브로 옮겨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브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이것들은 동작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러스트 컴파일러가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는데 아, 너무 똑똑해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은 using move before vertical pipe 그렇죠. 방금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들이 방금 했던 것들이 요 예제를 보면 정확히 드러나겠죠. 해시태그라고 해서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에 move를 했습니다. move 해시태그 하면 해시태그가 자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해시태그가 need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요 클로즈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인하고 있느냐 해서 첫 번째 거 1의 레퍼런스를 넣고 있어요. 왜 1의 레퍼런스를 넣느냐 하니까 컨테인이라고 하는 펑션의 시그너처가 보다시피 이 셀프에 대한 레퍼런스와 그리고 T에 대한 레퍼런스 가지고 있어요. 그죠? T는 partial equality입니다. 그죠? 따라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고 그죠? 비교 가능해야지 컨테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으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 레퍼런스 타입은 상당히 사실 러스트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중급 3년차 정도 수업에서 한번 정리를 쫙 할 겁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사실은 되게 당장 쉬워 보이는데 간단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예, 무브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무브를 해서 가져왔고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을 한번 치워볼까요? 이 뭐예요? There is element in hashtag lens. 아 지금 안 되죠 이렇게. 왜냐니까 얘를 move로 해서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contains 속에 hashta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밑에 또 다른 예제가 있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볼까요? Uncommy of a because 그렇죠. 이미 move 되었으니까 다시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move를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move를 없애게 되면 close to borrow hashtag variable immutabl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error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move를 쓸 수 있어 move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 값이 넘어온 거지, 그죠? 해시태그라고 하는 밸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이게 없으면은 러스트 컴파일러가 굳이 얘를 move 타입을 할 이유가 없었죠, 없죠. 이전 에피소드하고 다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드랍을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move 타입이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move 타입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냥 레퍼런스로 쓰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